준영이랑도 굉장히 오랜 인연이라고 들었는데 네. 어떤 인연이 있는 거예요? KBS에서 워낙 활동을 오래 하셔서 오랜 기간 보기도 했고 제가 조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실수? 네. 제가 신입사원 때 정말 아무도 저를 모를 때 박준영 씨가 그때 라디오 DJ로 엄청 잘 나가셨어요. 그때 제가 박준영 씨 라디오에 사연 읽어주는 코너를 되게 짤막한 코너를 이제 하게 됐었는데 네, 근데 그거를 박준영 씨가 워낙 스케줄이 바빠서 휴일에 한꺼번에 일주일치를 녹음을 해야 되는 날이 있었는데 시간이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많이 남아서 제가 저희 숙직실에서 이렇게 조금 자고 일어나야 좀 살짝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진짜 한 대여섯 시간인 거예요. 녹음 시간을 완전히 놓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얼굴이 사색이 돼서 스튜디오를 뛰어갔는데 이미 PD님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훈 씨 뭐 하는 거냐. 박준영 씨 지금 몸값이 얼마고 지금 박준영 씨의 이 시간이 얼마나 얼마인지 아냐. 그래서 저한테 너무너무 화를 많이 내셨는데 그때 이제 박준영 씨가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해주셔서 안 그랬으면 제가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럼 사는 모습 보면서 또 느끼는 게 많겠네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던 경험이 있어서 엄청난 사랑꾼이실 줄 알았어요. 김지혜 씨를 막 여왕처럼 넘어뜨는. 근데 이 방송을 보고 되게 놀란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튕기신다. 아내한테. 되게 너무 밀당을 하시는 듯한. 내가 겪어보니까 준영이가 굉장히 스위트해.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한테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와이프한테 글쎄 아무튼 오늘도 기생충 방에서 준영이가 뭐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